자, 그 다음에 전 요 밑에다가 이런 거 쓸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쓸 겁니다. 이런 거 쓸 때 어떤 거 쓸 거냐면은 페이지 UI에 보면은 컴포넌트 중에서 페이지 네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거 쓸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쓸 거고, 이걸 어디에 놔야 될까요? 그렇죠. 테이블 밑에다가 적당히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3 낮은 탑 4초를 아시죠? 4초는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가운데 놓지? 이거 플렉스네요? 플렉스면은 참고 여러분, 얘가 플렉스면 얘는 그냥 디스플레이 블럭처럼 취급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MX 오토, 이게 뭐냐면은 마진, 레프트, 라이트를 오토로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럭 요소면 얘를 이것만으로 이게 가운데 정렬 할 수 있어요. 4초를 기억하세요. 4초. 1, 2, 3, 4. 4초 돼도 안 되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잘못했네? 잠깐만. 아, 플렉스구나.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게 아니라 얘가 플렉스면은 justify center 이거 하는 것만으로 할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몇 개가 나와야 될까요? c for each 여기서 begin 1부터 시작해서 end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 다음에 스텝은 1, 그럼 1씩 증가하는 건데 얘는 생략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변수명은 저는 i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하죠? 이게 맞나? 아, 알죠. 1이 지나요, 이거? 이렇게. 10개.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HRF 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죠? 요건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이거 한다고 페이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페이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뭐만 바뀌는 거죠? 요 뒤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뭐냐면, 이거는 여기까지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뭐 해야 되죠? 아이지. 그러면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10페이지까지 간다. 근데 아까 어디까지 썼죠? 20페이지까지 썼으니까, 전 요거를 20까지 할게요. 기억하세요. 4초를. 그 다음에, 언제 btn active가 여기 들어가야 될까요? 클래스에. 이제 파라미터에, 여기 이제 페이지 변수랑 뭐랑 같아야 돼요?
i 변수랑 같으면 여기 나오고 아니면 여기 나와야겠나. 근데 여러분 페이지 변수가 이게 파란점 페이지 이거 보이시나요? 파란점 페이지? 파란점 페이지가 뭐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자, 파란점 페이지는 이게 가능한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죠? 일단 뭐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요 파람이 뭐냐면요. JSP에서 파람이라는 건 특수한 변수인데 요거는 요 뒤에 있는 여기에 한 번에 접근할 수 있어요. 지금 파람 변수 페이지는 뭐죠, 여러분? 11이에요. 그다음 요 i는 뭐죠? 1부터 20까지 되겠죠. 언젠가는 i에 뭐가 들어와요? 11이 되죠. 그럼 언젠간 여기가 뭐예요? 3이잖아요. 여태까지는 계속 뭐예요? 거짓이니까 이거 사망연산자 아시죠? 요 두 중에 받아 계속 이것만 나오다가 11일 때는 뭐예요? 요걸로 바뀌니까 이걸 이걸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제가 10으로 고치면 렌더링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일단은 여기까지. 시 메뉴 구현